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형님. 아이, 우리 민철아,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세요? 아, 나 전라도 사투리 그 버전으로 영화 들어간 게 있을게. 내가 시방. 네. 티칭해주고. 사투리 티칭해주고 있고, 뭐. 신하, 오빠야, 지금. 멋있긴 하네, 진짜. 아니. 오빠야, 잘 해, 보더라고이. 아니, 그나저나, 우리 누나는 뭐 하고 지냈어요, 요즘? 누나, 요즘 좋음에 바꿨던겨. 아니, 우리 돼지 삼남매가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시방, 그러면서 내가 오늘 겁나 빨리, 어? 달려왔단께? 아, 그러셨어요? 아우랑, 어, 그 오라버니 보려고 내가 아주 오늘 겁나 시계 밟고 다녀왔어. 아, 그러셨구나. 살짝 당기네. 형님, 어. 오늘 형님이 또 만드시기로 하셨잖아요. 오늘은 뭘 준비하셨나요? 무화과가 오랜만에 나왔어요. 무화과. 무화과 비파잼. 비파를 옛날에 저기 가을에 따가지고 담가놓은 거 있었잖아요. 네. 그거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무화과를 만난 거야 오늘. 무화과랑 비파가 네. 만난 비파 무화과잼. 네. 그럼 오라버니 무화과와 비파의 만남인겨? 그런겨? 그렇지. 그렇단게. 좀 거시기 하지. 정말로 맛있을 것 같단게. 아니야, 오사구리. 여기서 그거를 만들고 저쪽 명지를 넘어갑시다. 우리 스튜디오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강계동산 나가 뜨게 늘었지. 그렇죠, 많이 좋아지셨네요. 진짜 잘하네. 어. 진짜 못해. 난 못한 줄 알았는데 하니까 되더만. 별거 아니오, 오라버니. 하면 되는겨. 여기 경상도 사투리 안 했어. 하면 되는겨. 형님, 우리 저번에 비빔밥 만들 때 왔었던 곳이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가 이 화기를 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또 이쪽으로 왔네요. 스튜디오에는 아직 불이 준비가 안 돼서 그리고 오늘 우리 민채 누나랑 같이 합니다. 네. 파이팅. 자, 그러면 형님 준비 과정을 좀 말씀해 주세요. 뭐 비파를 일단은 씻을 거예요. 이거는 무화과, 무화과. 이건 무화과인데요. 아, 형님? 무화과. 네. 마그리비야? 비파나? 무화과를 일단 씻어 가지고 네. 아, 여기다 넣고 네. 비파를 나중에 첨가시켜서 네. 팍팍 끓여 보자고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무화과와 비파의 만남이네. 그렇지.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자, 씻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누나 씻어야지. 나가. 여기서 씻어 가지고 이리 주면 내가 여기서 나가 씻을게. 아, 그러면 형님, 예전에는 비파가 여기 그라인더에다 갈았잖아요. 맞아요. 들어봐. 깨끗이 씻어야 되는 게 일단 진액이 이렇게 나온다. 오. 지금 이게 끝에 잘라 놓은 거예요, 형님? 아니, 여기. 아. 여기. 이런 거 잘라내야 돼. 아, 이거 또 잘라내야 돼. 아, 내가 할게. 어, 오빠가 잘라. 반으로 잘랐을 때 안에 벌레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고 그러셨죠? 근데 벌레 없어요. 지금 상태는 다 아, 너무 맛있겠다. 신선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꽃이거든요. 아. 꽃이 이렇게 피면 열매가 그냥 꽃이야. 아, 진짜요? 몰랐죠? 아, 꽃이에요? 이게 열매가 아니고? 그럼 오라버니 이뻐지겠네요? 맞죠. 형님 정말 피부 좋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도 꿀피부라 그랬는데 더 좋아지네. 이거 먹으면? 이 무화과가 이 아랫집안에서 많이 나죠? 그렇죠. 응. 누나 뭐 먹어요 지금? 우리 재료를 딱 걸렸어. 한입 먹어볼란게 그거를 바로 찍고 있는 마님. 착착 감겨요 이 맛이. 아우, 너무 싱싱해 보인다. 같이 공범돼야 된게? 아니 개소리야. 감사합니다. 나 혼자 먹으면 안 된다는게? 너무 맛있다. 이거 맛있어. 어우, 이게 형님 예전에 비파는 저기 그라인더에 갈아줬는데 이건 직접 손으로 이렇게 으깨줘야 되나요? 아니, 얘는 되게 부드러우니까. 아, 부드러워서?
설탕은 절대 안 드시고. 손님 여기는 뭐 설탕이나 뭐 다른 건 안 넣어도 되죠? 네버 절대 안 넣어요. 절대? 네. 위에 노란 거 한 번만 갈린다. 너무 많이 갈리면 더 잘 갈린다. 아니야 너무 없죠? 이거 수건 열렸잖아. 파리가 들어가니까 아니 그 껍질 부분이 들어가니까 색깔이 네 조금 탁해지지. 그래도 색상이 이쁜데요. 그러니까 두 그릇이 됐어요. 잠깐만요. 됐어. 나는 나가는 게 있구먼. 손님 그래도 오늘은 불이 아주 자연스럽게 붙었어요. 저번에 펑 켰는데. 그만큼 시력이 늘어나는 거지. 그러니까요. 불을 자르는 테크닉이 는겨? 그런겨. 맞다. 전라도 버전의 그 영어도 되는구먼. 맞다. 이 정도면 한 10병도 나오겠는지. 10병요? 근데 오라버니 이거 뚫으면 안 그래. 형님 지금 이 정도가 이제 거의 다 돼가는 건가요? 그런 거 같아요. 아 그래요? 농도가 예전에 그 비파하고 비슷한 거 같아요 형님? 색깔은 그런데 네. 비파 무화 같아요. 근데 이거는 설탕이 안 들어가서 이거 유기농이네요? 우리 민채누나는 오랜만에 와가지고 일부터 하네. 일만 하네 오늘. 아유 나가 다른 건 못 해도 요런 거 우리 단순한 작업은 잘한단께. 참말로 쓸모 있어서 다행이야 오라버니. 아까 꼭 삶은 거야. 오. 지금 이거 한 30분 이상은 지금 끓인 거잖아요. 27분 50초. 27분 50초요? 1분만 더 끓이네. 정확하게 재보이셨네 형님. 50초.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런 거 잘지. 근데 형님 숫자는 두 번 이상 묻지 말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지. 다음번에는 그 숫자를 못 맞춰.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오라버니 있잖아. 뜨거웠겠는데. 이렇게 아유 괜찮여. 맛있어. 이거 봐봐. 어머 너무 맛있어. 떨어진다. 맛있어. 넣으면 뭐. 다 된 것 같아. 아주 그 영어 한번 쓸게. 잘 된 것 같아요, 형님? 아, 잘 된 것 같아요. 내추럴한 단맛. 영어 한번 내가 넣고만. 그것도 사투리 버전 한번 보여주셔야죠. 맞다. 요 맛이 말이요. 아주 내추럴한 게 참말로 맛있구만이. 그렇구만이. 안디 안디야. 이거는 너무 모험이었어요, 형님. 뭐 국자 같은 거 없디야? 오, 맛있다. 맛있다니까. 내가. 내가 먹어도 내가 만들고도 이렇게 내가 이 먹는 입맛은 또 와 진짜 맛있다. 오라버니 그 왜 나무 스푼으로 된 주걱 그럴 거 있잖아. 아 이것도 좀 넓은데. 아니 그래도 괜찮요. 그 정도면 공장 돌려야 되는데. 뜨거. 어머니 참말로 오라버니 다 흘린단께. 예쁘지 그릇. 아 참말로. 아 이거 없을까. 이래가지고 한 세월 걸리겠어. 근데 이런 거 그러면 이렇게 흘리면 이런 거는 이렇게 다 주워 먹어. 이렇게 탁탁 빨면서 응?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거야 오빠? 응? 그렇지. 생긴 거하고 틀리단 소리 많이 들은께. 대형 사고 났냐? 아이고 그래. 거시기 해버려 언니. 참말로. 주둥이 밖으로 나왔어. 짜증나는 기분이 그냥. 아이고 이거 뭐 막 하는 거야. 처음에 참말로 빵 하나 갖고 오더라고 이. 형님. 솥단지에다 빵을 슥슥. 이거 지난번에 비파잼보다 지금 확률은 좀 성공률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아니야 연장이 시원찮아서.
아 연장 때문에 그래요? 연장 탓하시 있었다 형님 안 그러시는데. 참말 이거 어쩐디야 이거 어쩐디야 이거는 식빵을 이렇게 쓱쓱 발라서 먹어보니 아 어쩐디야 저 식빵 하나 갖고 와야 되겠네. 어쩐디야 오라버니. 참말로 이것도 먹는 게 네, 여섯 병 나왔네. 여섯 병이요? 2kg에 여섯 병이면 네. 일단은 12,000원이 들어간 거야. 잼만. 잼만? 어. 비파가 오라버니 계산 비파가, 잘해 보더라고. 비파가 12,000원. 14,000원 들어갔네. 그러면 저거는요? 무화과는? 무화과는? 그러니까 다 해서. 다 해서 무화과까지 다 해서 24,000원 들어갔는데 그러면 여섯 병 24,000원 받아야 돼. 여섯 병을 24,000원에 받으면 뭐더라고 이걸 한다니까. 하나도 안 남지. 참말로. 그 형님은 두 번째부터 계산시키면 안 돼요. 오라방? 이거 내가 봤을 땐 자연의 맛이 고의로 살아있고 한 8,000원 받아도 된단게? 일단은 형님 시식은 어떻게 만원 받으면 어? 시식을 해볼까요? 만원 받으면 누구 더 먹어? 만원 받으면 누구 더 먹어? 아니 우리 뭐야 이 손가락을 줬어? 이거 뭔지 알더라고. 아 진짜 그 손가락 준 거예요? 어, 진짜 나도 모르게 욕을 해버렸네. 그러니까요. 우리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그치 나 안 불러줬다고 내가 지금 한방 먹은겨 욕치는겨? 이건 너무 먹은겨 그럼 안 되는겨.